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시험 범위 마지막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찍어놓은 파일을 두고 왔어요, 집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리게 되는데 조금 미안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하우스 하나 더 생기고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농부가 된 건지 교사가 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조금 바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많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수업 전에 이제 한 공지 하나 할게요. 제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PDF 파일이 완자 책에 있는 PDF 파일이에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뭐 완자 있는 책의 내용이 좋아서 그리고 완자 있는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교과서가 너무 정리가 잘안돼 있어서, 선생님 요 파일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오늘 너무 빠른가? 다른 강의 선생님 유튜브에서 지우진 않지만 요거는 바로 지울 거예요. 바로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다 전부 다 들었으면 합니다. 뭐,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일단, 그래서 요게 PDF 파일이다라고 보니까, 요게 지금 펜 모드가 안 되더라고, 이거는요. 이게, 그래서 이거 스샷 찍어서 조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선생님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굳이 펜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발열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이제 그 반응물이랑 생성물 봤었을 때 열을 방출시켰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래서 생성물에서 에너지가 더 적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열을 방출함으로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뒤로 가지? 줄었다. 보시면 발열 반응의 예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발열 반응의 예. 어떠한 반응이 화학 반응 시만 봤었을 때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 아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출제할 거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 외에는 출제를 하지를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캡처가 되라. 보면 여기 산 염기, 중화반응이잖아. 그러면 다른 산이랑 다른 염기를 뒀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중화반응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금속이랑 산이네? 그럼 굳이 아연이 아니더라도 마그네슘을 넣다든지 뭐 알루미늄을 넣다든지 이런 것도 다 무슨 반응이다? 중화반응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연소 반응, 굳이 메테인뿐만 아니라 다른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 뭐 프로펜이라든지 부테인 같은 경우 연소 반응도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철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이 연소를 하게 되면 그것도 발열 반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 말고 다른 예는 안 냅니다. 선생님이 딱 요식만 알려줬는데 다른 거 내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마시고, 금속이랑 산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수사지 찍은 다음에 뒤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잠시만요. 찾았어요, 이거. 뒤로 가게 누르면 되겠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번 이제 흡열 반응 보시면, 이러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이에요. 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뭐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의 반응, 그리고 뭐 질산암모늄의 용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딱히 다른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암모늄과의 반응,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 때 부스 활동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간이 에어컨 그거 만드는 화학 반응 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다 나오죠? 발열 반응 이용의
얘도 나오고, 흡열 반응 이용에 얘도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정말 그나마 여기서 조금 계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단어 몇 가지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비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비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중학교 때. 정의를 보시면, 어떤 물질 1g에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래요. 그 단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면 이 열량이 크다라는 말은 그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온도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게 됩니다. 비열이 작다라는 말은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물이랑 모래, 해안가야, 물이랑 모래. 뜨거운 막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물은 비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볕에 있을 때 모래사장에는 맨발로 걷게 되면은 발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열은 어떤 거다?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열이 크면 어떻다? 열을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게 돼요. 이 비열은 소문자 시로 쓰고 이 열울량이다라는 거는 대문자 시로 쓰는데 이걸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차이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비열의 정의에서는 1g이라고 질량값을 지정해 주는데, 열울량은 없어요. 그냥 어떤 물질 온도를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잘 보시면, 비열의 단위는, 줄퍼, 그람, 그리고 섭씨. 도씨 표시 나와 있는데 이 열울량에는 그람이 없는 걸볼 수가 있죠. 질량에 상관없이 그냥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그람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열울량 구하는 방법이 뭐 비열 곱하기 질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울량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요. 열량을 계산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출입해 가는, 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열량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열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열 에너지가 얼마만큼 출입하는지,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열량을 일단 어떻게 구한다? Q라는 거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구한다. 근데 여기에 열울량이 뭐라 돼 있어? 비열 곱하기 질량이래. 이게 뭐가 되냐면 열울량이 돼요. 대문자 C.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좀 지워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열울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열울량이 주어지면은 그냥 걷다가 온도 변화 곱하면 되는 거고 비열이 주어지면 질량까지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열량을 우리가 구하려면 열량을 계산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일단 온도 변화를 알아야 돼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온도 변화가 있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열량계예요. 열량계.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열량계가 크게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일단 공통점이 온도계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그리고 적계가 있네. 여기도 적계가 있네. 그것만 공통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반응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요. 간 열량계 같은 경우는. 근데 통 열량계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일단 봅시다. 여기서 반응이 일어난데, 그럼 어떤 뭐 열이 흡수되든지 방출되든지 열의 출입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스티로폼 컵이 있다 하더라도 열이 어느 정도는 손실이 됩니다.
정확한 열의 출입 관계를 정확한 열의 출입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5도씨가 변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열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열 손실이 있으므로 정밀한 실험에 사용하지 않아요. 단열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근데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빠져나가봤자 이걸 누가 잡아주냐면 물이 잡아줍니다. 물이 잡아줘요. 물의 온도가 변하겠죠? 그럼 그 변한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여러분들이 딱 보면 차이점이 얘네들은 여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대. 반응이 일어난대. 근데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 밑에 보시면 이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용의 과정이나 어떠한 녹는 과정이나 물에 녹는 거나 아니면 중화 반응 출입의 열량 측정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물 속에서 연소 반응을 한다라고 합시다. 물 때문에 연소가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이 실효통 안은 물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주로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바로 빠져나간다, 열이. 근데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거를 붙잡아줄 수가 있다. 누가? 물이.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간이 열량계에서 열량 측정하는 거랑 통열량계에서 열량 측정하는 게 조금 달라요.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선 온도 변화만 측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단순하게 요 식으로 용액의 비열 어떠한 이제 용액의 반응을 하고 나면 비열 그 용액의 비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액의 비열 곱하기 그리고 용액의 질량 곱하기 얼마만큼 요 용액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용액의 온도 변화 용액의 온도 에이씨 이거 그냥 없어졌네. 다시 넣어라. 용액의 온도 변화 이렇게만 해주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C암탁으로 외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그냥 CMT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빅데이터실에서 찍고 있는데 팔이 너무 날려다녀 지금. 너무 불편하네요. 빨리 찍고 나가겠어요. 근데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측정하는 게 빠져나가지만 여기 누가 잡아준다? 물이 잡아준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측정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두 가지 측정을 해줘야 돼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건 구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안 눌려. 잠시만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통열량계 같은 경우는 물이 없거나 잃은 열량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통열량계가 없거나 잃은 열량 이거 같이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의 비율 곱하기 물의 질량 그리고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요거랑 통열량계의 열열량 그냥 쓰면 열열량이에요. 비열이 아니라 이 통열량계 열열량 곱하기 요 온도 변화. 근데 여기 나오면 통열량계 온도 변화는 물의 온도 변화 같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었죠. 물의 온도 변화가 통열량계 온도 변화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노파심이 나서 하는 건데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 천 줄은 1kcal 줄, 이건 너무 잘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연소 열을 구하여라, 그리고 용의 열을 구하여라 하면서 무슨 무슨 열을 구하여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단위가 아마 킬로 줄퍼 뭘로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소열, 용의 열, 요거 말고 되게 많은 열의
화학 반응, 발열 반응에서 아니면 또 흡열 반응이나 이제 열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요것만 있다고 칩시다, 일단. 근데 이렇게 단위가 요거라는 말은 이 의미가 뭐냐면, 1몰을 연소시킬 때 요만큼이, 연소율 같은 경우 1몰을 연소시킬 때 이만큼의 열량이 발생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A가 10g 있어요. 얘네들을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 연소를 시켰더니 발생한 열량이 천 줄이야. 근데 얘네는 화학식량이 50이래.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몰이야? 어우, 이게 파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0.2몰이죠. 그러면 우리가 연소 열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연소 열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럼 일단 1몰만큼 연소했었을 때 발생한 열량을 구하겠죠. 0.2몰일 때 1000줄이야. 그럼 1몰일 때 얼마겠어요? 5000줄이겠죠. 근데 5000줄인데 이게 이제 줄이니까 킬로줄로 바꾸면 5 킬로줄 퍼 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소열을 구해라, 연소열을 구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이 줄의 단위를 어떤 걸로 일단 바꾸고 킬로줄로 바꾸고 그리고 1몰일 때로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요거 단순하게 A 10g을 연소시켰는데 천 줄의 열량이 열 발생했다. 천 줄의 열이 발생했다. 발생했는데 이때 연소열을 구하여라 했었을 때천줄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1몰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1몰일 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틀립니다. 왜? 얘네들은 0.2몰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선생님 이거를 그냥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조심해 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연소열, 이 열을 표현할 때는 줄퍼 몰이 아니라 킬로줄퍼 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가 아니라, 이거 파리 때문에 선생님 또 정신이 없네. 지금 이제 시험 범위는 다 나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개인적인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선생님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화학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이제 이번 2차 집필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나름대로 이제 뭐 칠판 강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어렵게 내진 않았어요. 혹시 이제 문제 보고서 좀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목요일 강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제 시험 전까지는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